사실 그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이제 하나의 방송국화 되고 있는데 예. 그 이후에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회사적으로 말고 개인적으로 유명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 시작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그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방송을 마음에 드는 후배들이랑 여한 없이 내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출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비즈니스도 좀 되고 이런 건데요. 한 1년 반 전서부터 제가 두 프로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방송에서도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투자자들을 뭐 그때 저희가 비즈니스를 뭐다 그분들만을 위해서 막 봉사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냥 모든 일이라는 게다한 목적적이어야 좋잖아요. 저희도 좋고 듣는 분들도 좋고 저희 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 좋고 우리 권 기자 같이 출연자도 좋고 이렇게 잘 매니지 해 오다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결실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어느 때부터 생겼는데 예. 그래서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 결실이 경제적인 결실이라면 저는 그 경제적인 결실을 더 좋은 데 쓰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구체화한 건한 1년 반 정도 됐고 지금도 계속 주간 단위로 회의를 합니다마는 투자자들이 잘 투자할 수 있도록 위력이나마 글쎄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활동을 했고 도움이 됐으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네. 지금 찾아주시겠죠. 예. 물론 뭐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숫자도 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이제 뭐 IMF 때 연구해서 MBA를 했습니다만은 한국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권역이 어딘가 보니까 고등교육 기관이더라고요. 학교. 그 중에서도 고등교육이면 대학 대학 레벨이죠. 예. 중에서도 경영자를 잘 양성하는 경영대학원이 있습니다. 서울대도 있고 연고대도 있고 성대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그런데 예. 아마 굉장히 리마커블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 생생한 경영학을 가리켜서 예를 들면 사회에 나와서 경영자가 되는데 와 너무 판타스틱하다 이런 데가 있나 이런 생각을 얼마 전부터 했어요. 제가 뭐 대신 네거티브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모든 대학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경영대학원의 어떤 직장인들 어느 정도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이 오는 목적에 한국은 여전히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오신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회사 돈으로 학위를 받으러 오신다거나 그러다 보면은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지만 정말 그 학교 자체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기를 내가 졸업을 했을 때 뭔가 좀 제대로 배웠다. 라는 것이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넘게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야, 이 장을 이걸 배움의 장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가졌던 아이디어는 꼭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해야 되나? 또 유명한 그 논문을 쓴 교수님만 강의해야 되나? 컨텐츠라는 측면에서 제가 처음 어프로치했던 게 여의도에 있는 증권회사의 리서처들이 가장 열심히 일하더라. 왜냐면 완전 경쟁이니까요. 그죠? 그렇죠. 예. 홀도 하고 연봉도 다 결정돼. 근데 그분들을 3프로TV나 경제신과 함께 모셨더니 지금은 그분들이 다 공중파에 진출해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3프로TV에서 시도하는 것 중에 글로벌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하고 인터뷰 요청을 해서 저희가 글로벌 머니토크라는 프로를 만들어 봤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아마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업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와우 분들. 이런 분들이 나오죠. 예. 저희 인터뷰 대가로 한 푼도 지불 안 했습니다. 아, 와, 짐 와저스도 그렇고요. 그분들 한번 모시면은 보통 한 2, 3천씩 드려야 되는데. 마틴 울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스티븐 로치 이런 분들은 예. 제가 현역 때는 정말 만나보기도 힘든 분이었잖아요. 그쵸, 예일 예. 대학 교수고 모건스탠리 헤드를 하셨는데 그냥 이메일 보내서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 본 거예요. 야, 이거를 어차피 지금 뭐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니까 예. 그 교수님들도 물론 지금 학교에 계신 분들도 모실 거지만은 이 업계에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의 리얼한 어떤 배움, 예. 지혜, 그리고 글로벌 그 분들도 객원 교수나 초빙 교수나 이런 걸로 줌이나 이런 온라인 매체 이 툴을 통해서 할수 있다면 예. 생생한 현장과 그리고 글로벌의 어떤 스탠다드를 갖춘 분들과
그리고 학계에서도 또 열정이 있는 그런 렉처러들을 모시고 강의의 수요는 이미 증명이 돼 있거든요. 3프로TV를 비롯해서. 그쵸. 얼마나 배우려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게. 그러면 저렴한 학비에 이렇게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면 좋은 대학 만들 수 있겠네. 좋은 경영대학은 만들 수 있겠네. 그러면 거기서 배워서 현장의 경영의 일선으로 해서 제가 예를 그런 예를 들거든요. LG생활건강에 차석용 같은 CEO가 우리한테 500명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상장사에 500명의 그런 류의 퍼포먼스가 좋은 장기적으로 회사를 우상향시키는 그런 제가 뭐 이 차석용 CEO를 막 뭐 잘 몰라요. 근데 퍼포먼스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런 CEO가 만약에 500명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부가 얼마나 늘어나 있을까요? 왜? 우리나라 국부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곧 우리나라의 국부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살 때 그 밸류로 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경영대학을 경영대학원을 만들어서 정말 잘 코웍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까지만 만드는데 내가 거기까지라도 좀 기여를 하고 싶다. 그 생각을 하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경영대학이라는 게 네. 이름을 경영대학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정식이요, 정식. 아, 그 학교재단 산하에 있는 네. 그 경영대학원을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식 학제 그 교육부로부터 인가 받은 정식. 그러면은 재단 설립하고 뭐 해야 네, 되는데 해야죠. 거기에는 또 주식이 아니고 사회공헌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 재단 돈으로. 네, 그게 비욘드 3% 팁입니다. 저에게는 2%는 그 뭐 본인의 그걸 할 거고요.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죠. 그 재단으로 뭐 이런 말씀 그 유튜브니까 뭐 여쭤보는데 재단으로 돈이 가면 다시 못 빼잖아요. 주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안 빼죠. 그걸 왜 빼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얘기하는 사회공헌, 사회환원의 개념 있잖아요. 그 대신 사회환원인데 그래서 누구 도네이션하고 당신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재단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동안은 해보고 싶은 거죠. 거기에 참여하고 그분들을 좋은 경영자로 만드는 일은 지금 우리 3프로TV의 콘텐츠를 채워주시는 분들이 도와주실 걸로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네트워킹을 할 거고 그런 이제 구체적인 상상과 미팅을 하다 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게 저는 갑자기 이렇게 멍해졌는데 네. 저도 이제 재단 쪽 취재하고 그래 보면은 네. 이게 너무 자잘한 얘기인데, 야, 그 재단 설립하고 인허가 받고 뭐 이런 그 교수님들 모집하고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난한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와, 저는 그냥 이름 해갖고 3프로 네. 경영대학 이걸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뭐 그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김프로님처럼 네. 그런 경로를 살게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항상 보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자기 삶을 조금씩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갈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항상 네. 주변을 신경 쓰면서 비교하게 되고 와 나는 주식도 못했고 부동산도 못했고 아니면 했어도 남들보다 못했고 부동산을 했어도 나는 강남은 못 갔고 이렇게 항상 그런 그러니까 강남에 있어도 내 옆집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생각보다 빨리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서 언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저금리입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김프로 때는 뭐 15%씩 이자에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부를 만들 수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저금리는 그 적금을 들거나 안전자산으로 운영하면 스테디하게 가지만요. 저금리라는 건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수반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여러분들이 특히 20대나 30대 혹은 30대 중후반,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앞이 안 보이고요. 막 이러실 수 있거든요. 50대 분들도 그래요. 그 고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고비를 굉장히 현명하게 한 고비를 넘으시면 조금 답이 보이고요. 한 곱이 더 넘어가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각자의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나 선배들이나 부모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되지 않던데 부자는 더 힘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확하게 부자의 경로는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수반한 노력과 나머지를 버리는 결단을 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관에서 결론 지어진 선택이라는 것도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제프 베이조스 책을 보다가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의 뭐 지금은 아니지만 CEO 때 나는 이번 분기 실적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이번 분기 실적은 내가 3년 전에 했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3년 후에 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그 3년 후에 분기 실적에 관심이 있지 이번 분기 실적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한 달 한 달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힘든 선택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결과가 3년 후, 5년 후에 어떤 모습이 돼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면 말씀대로 정말 간절하게 선택했을 때 이거 조금 아끼는 게 도움이 될까? 이거 조금 투자하는 게 도움이 될까? 이거 조금 포기하는 게 도움이 될까 싶지만 이게 좀 더 긴 시계열, 3년, 5년을 보게 되면 좀 더 다른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그 선프로 TV의 김동환 소장님, 김프로님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뭐 너무 막 장황하게 드려서 제가 3년 가까이 보면서도 네. 이렇게 긴 얘기를 들어본 거는 오늘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나중에도 종종 좋은 네. 기회로 또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